한국 풀브라이트 장학회가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7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미술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구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풀브라이트 장학회가 창설 6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를 7일 맨해튼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했습니다. 크로스 컬처 비전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술계 수혜자가 월등히 많은 풀브라이트 장학재단에서 특별히 기획했으며 맨해튼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워싱턴 DC, 가을에는 서울에서 그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국 작가가 22명, 그다음에 미국 작가가 13명 해서 35명이 이 전시를 참가했고요. 그다음에 이 전시가 오늘 7월 7일에 뉴욕에서 개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작품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 동서양의 그러한 좋은 교육적 맥을 통하는 그런 전시회가 된 것 같습니다. 7월 23일부터는 워싱턴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또 10월 8일부터는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송번수, 정경연, 이성순, 박근자 등 장학금 수혜 작가 23명과 브루스 맥하프, 해리스 델러, 앨런 자루바 등 미국 풀브라이트 동문 12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회화, 조각, 도예, 공예, 디자인 등